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야, 여름이 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참, 요즘에 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하고도 이게 결혼한 거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신대요. 어떻게 이 결혼을 결혼해가 뭐 좋은 게 없어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누구시죠? 이웃집 언니입니다. 이웃집 언니 결혼하셨어요, 그 사이에. 아, 몰랐어요. 네, 결혼하니까 좋던가요? 마냥 좋다고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좋기는 한데 또 아쉬운 게 있다. 이런 네. 뜻이군요. 뭐가 가장 아쉬우세요? 아쉬운 거는 글쎄요. 제가 글쎄요, 뭐. 막상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딱히 떠오르는 게 그러네요, 없는데요. 그러네요, 그래요. 참, 결혼하는 많으신 분들이, 뭐, 가슴이 아프겠지만, 뭐, 억울하면 결혼하면 되죠, 그죠? 누구시죠? 사로입니다. 네. 어우, 우리 사로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네. 오늘 왜 나오셨어요? 저도 결혼했으니까, 아, 네.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럼 오늘 결혼하신 분 사연을 들고 놓으셨다는 네. 말씀이네요. 네, 그럼 어떤 사연인지 좀 알려주시죠.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고민이 있어 정신과 상담을 받았지만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없어 다시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14년째 주말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3년 정도는 함께 지냈고 11살 딸아이를 한명 두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부산 처가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와 딸에 대한 그리움에 주말마다 집으로 가지만 아내와 딸은 저를 만나도 대면대면 합니다. 심지어 아내는 잠시 인사를 나누고는 처가에 가버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처가가 딸만 넷이라 그런지 자매들끼리 항상 어울리고 수시로 뭉쳐다니거든요. 그럴 때면 나는 아내에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 제 마음은 무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아니, 제 존재를 무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는데 직업 특성상 3교대 근무를 합니다. 근처에 사는 처제가 딸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인지 제가 내려와도 딸아이도 처가로 가거나 처제 집으로 가버리곤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처가에 함께 갔죠. 그런데 장모님 포함 5명의 여자들의 대화에 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으로 가면서 딸아이와 함께 돌아왔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딸아이가 제 전화로 처제에게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아빠가 잠만 자고 심심하다고요. 그런데 처제가 아빠 깨워봐. 안 깨고 피곤하다고 화내? 아빠는 잘 거면서 왜널 데려갔는지 모르겠다. 아빠가 화내면 당당하게 할말 하고 외갓집으로 와.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이모가 아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내에게 쉬는 날이면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자고 얘기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자가 뭘 그렇게 이해를 못해주냐고 속 좁게 구냐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딸아이나 집안 살림 등 처제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해서 그런지 처갓집과 자매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말부부로 지내야 하는 건지 너무 속상하고 회의감이 들어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를 위해주지도 않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 부부들은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정으로 사는 거 아니냐고요. 더 이상 주말부부로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내려오던지 당신이 딸과 서울로 올라와라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네요.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에 와서 외벌이로 지내기도 팍팍하고 부산으로 제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급여 적어지는데 앞으로 아이 학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조금만 더 지내면서 생각하자고요. 전더 이상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만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죠. 그러나 너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정신과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상담해 주셨어요. 두려움과 섭섭함, 그리고 외로움이 전해져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으로부터 얻을 거라 기대하는 따뜻함과 위로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힘드시겠네요. 가정을 이룰 때 충족하고 싶어 하는 건 애착 관계가 되길 바라는 거죠. 부부라면 서로가 가깝다는 걸 느끼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라면 가족이라면 당연히 충족되길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관계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족 전체로 본다면 감정적 밀착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내는 떨어져 사는데 익숙하지만 다시 가족이 되기 위해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가까워지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딸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문자도 보내고 사랑한다 말하고 선물 쿠폰 등도 자주 보내고요. 아내에게도 분명한 요구를 해보세요. 단 강요나 압박이 아니라 부드러운 방법으로요. 마음을 표현하세요. 가까워지는 과정이 없이 바로 한 집에 살게 되면 아내는 답답하게 느낄지도 몰라요. 아내와 친정가족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해보세요.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런 상담 내용들이 저에게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노력하면 변화가 생길 것 같아 벌써 4개월째 문자도 보내고 아내에게 선물도 해보고 외식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별 변화가 없습니다. 서로를 챙겨주는 부부의 정도 못 느끼겠고요. 아이와의 관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박사님, 저만의 문제인가요? 정말 저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정말 이제는 아내의 반대를 무시하고 함께 살던지 이혼을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답을 주세요. 네, 박사님, 저희 문제는 뭘까요? 이분도 참, 야, 이런 안타까운 질문을 마지막에 넣으시네요. 근데 이분 문제가 뭔가요? 이분이 가족으로부터 얻고 싶은 건 뭘까요? 가족으로부터 얻고 싶은 거? 정말 위로나 관심일까요? 위로나 관심일까? 그거 좋은 질문이세요. 이분은 그냥 가족하고 같이 산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싶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상담해줬다는 내용은 참 제가 들으면서 참 깝깝하네요. 참 좋은 말씀인데 이분이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 또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너무나 뻔한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진짜 듣고도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이어서 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네. 뭐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지? 되게 그렇죠. 답답하고 애매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잠자라고 약을 듬뿍 주시잖아요. 그럼 그 약 먹고 그냥 자면 되죠. 근데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것에서 부부라면 서로가 가깝게 느끼고 서로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가깝게 느끼지 못해서 정말 이런 걸까요? 저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분 결혼 안 했거나 결혼하고 나서 지금 따로 사시는 분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사실 뭐 우리가 통념적이고 당위적으로는 부부라면 서로 가깝게 느끼고 뭐 또 서로 따뜻함과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결혼하셨으니까 항상 가깝게 느끼고 따뜻함과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항상은 아니죠. 항상 아니고? 항상 그럼 언제예요? 그냥 제가 밖에서 뭐 피곤하거나 이럴 때 예. 그래도 가장 많이 보고 가깝게 예.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나 이런 일 있었고 좀 위로받고 싶어 그럴 때가 있지 모든 것을 항상 공유한다거나 가까워야 해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죠. 위로나 또 이 따뜻함을 느끼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부기 때문에 아, 좀 그냥 날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사실 이제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로님은 이 항상 부인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따뜻함, 위로 이런 걸 받고 계신가요? 제가 그렇게 주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제 딴에는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네. 그게 이게 충분하지 않지 않는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게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네. 옳은 건가? 아니 본인이 이 많이 주는 거는 한 사람 부인 한 사람만 주관적으로 옳으면 충분해요. 옆집에 있는 아줌마까지 같이 옳다고 인정해주고 뭐 동네 반상회까지 나와가지고 그 반원들이 모두 다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를 확인해 줄 필요 없어요. 아우 진짜
아무리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좋지만은 그 부인한테 주는 거를 객관적으로 이게 이런 표현 이거 진짜 아시고 쓴 거예요? 그냥 쓰신 거예요? 아내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아내분 진짜 돌아버리시겠네요. 그래요. 아내분 그럴 거예요. 당신 내 혼자한테나 잘해주면 돼. 옆집 아줌마, 이웃집 건너동에 있는 아줌마 신경 쓸 필요 없어. 세상에. 아 근데 저는 사실 이분의 문제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 이 정신과 의사분이 조금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네. 이분 사연에서 그 의사분은 그냥 떨어져 주말부부로 떨어져 산다. 주말부부로 떨어진 게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이분이 약간 14년째. 14년째 주말부부. 그리고 처음 3년을 살았으니까 지금 17년, 결혼 17년이 된 거예요. 자, 결혼 17년이 됐을 때 대부분의 결혼 17년이 됐는데 주말부부가 됐다. 그럼 무슨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아세요? 좋아, 너무 좋다고 하죠. 그렇죠. 너는 3대에 무슨 공덕을 쌓았길래 결혼 15년 내지 20년 차쯤에 주말부부를 사는 그런 호사를 누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정신과 의사분의 상담은 문제, 저희 문제가 뭔가요? 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해를 거의 안 한 상황에서 그냥 주말 부부로 지내는 분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는 게 이분의 첫 번째 문제죠.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좀 부족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렇죠. 사연에서 보면 뭐 이럴 때 나는 아내에게 뭔가 뭐 아내는 아내와 딸은 나에게 대면대면 한다. 예전처럼 서로를 이해해주지도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아내는 남자가 뭘 그리 이해도 못해주고 속 좁게 구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프로파일을 봤어요. 네, WPI 프로파일을 네, 보셨다는 거죠. WPI를 봤더니 어휴. 로맹도 굉장히 높으시고 네. 에이전트도 되게 높게 나오시고 리얼도 되게 높게 나오신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은 오히려 오히려 아내가 아내에게 더 관심을 받길 원하지만 더 직접적 구체적으로 얘기를 또 하지도 않으실 것도 있잖아요. 알아서 뭔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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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못해 혼자 꽁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아내분이 속 좁게 구냐고 이런 얘기를 하게 그렇죠. 된 거 아닌가. 근데 이분이 가진 가장 또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사실은 로맨 성향이 있는 데다가 본인이 매뉴얼이 상당히 맞아요. 높으세요. 그러면 이상적인 가족은 이래야 된다. 라는 생각에 나도 그런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뭐 아내의 또는 자식과 올콩달콩 이 좀 지내고 싶다. 이런 이상적인 가족의 틀에 본인이 있기를 원하고 본인은 사실 결혼 생활 17년 중에 14년이나 주말 부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상적이라는 걸 정상적으로 평범한 그런 가족 생활을 못했다라는 약간의 자책하는 마음까지도 같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좀 이렇게 살 바에야 이혼하는 게 낫지. 내가 왜 살아?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분이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를 했지. 원하는 게 뭔가요? 가까워지고 싶다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고 그렇죠. 아내도 나랑 같이 있고 싶, 딸도 나랑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말은 하는데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놀았다는 말은 자꾸 없어서 본인은 딸하고 노는 거는 피곤하니까 또 그런 딸하고 있을 때는 본인이 잔다잖아요. 딸은 그러면 대면대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태어나서 11년 동안 계속 주말 부부였는데 그렇죠. 예. 스킨십을 뭐 딸을 안아준다든지 뭐 같이 놀아줬다든지 그런 내용이 사연에 없어서 아 그럼 예. 항상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하고 잘 같이 놀아주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안아주려고 하는데 별로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매일 같이 사는 사람들도 그런데 뭐 특별하게
어차피 딸은 아빠가 아우 우리 이쁜 공주 이러면 아 아빠니까 뭐 이러는 게 아빠들의 기분 특아 딸들이 아빠한테 보이는 기분 특성인데 이분은 그것을 마치 14년 동안 주말부부로 지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가족한테 뭔가 일반적인 본인이 이상적으로 또는 평균적으로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의 삶에 자기가 살아야 되고 그런 가족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족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더 불만도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평균적인 이 보통의 가족의 삶이라는 게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알겠죠? 무슨 저는 말인지. 네, 그 부분이 저 제일 답답하고 결혼 생활할 때도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저한테. 도대체 그게 뭔가.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저도 그런 환상이 있거든요. 예. 환상. 아들 안아주면 네. 사랑해요. 그럼 아들도 사랑해요라고 해주는 걸 그런데 바라거든요. 아들은 그런 일이 없죠? 아빠 왜 그럴까요? 이래? 예. 아빠 날 귀찮아 건들지 마. 뭐 이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 가족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항상 평균이나 보통의 일반적인 가족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콩가루 집안이고 진짜 평균적이고 화목하고 가족의 강한 애착, 유대감 뭐 이러면서 항상 밥 먹으면서 같이 먹고 하는 그런 가족의 풍경은 주로 어디서 나오죠? 드라마에 드라마에 나오죠.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노는 그 가족의 생활이나 모습을 평균적이고 보통이고 일반적인 가족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라는 자책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치 문제가 있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한국의 결혼하신 분들의 심리 상태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평균적이고 보통이고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은 현실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 혹시 평균의 종말 이런 제목의 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난못 들어봤어. 예, 영어로 The End of Average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 번역돼 나왔어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평균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는 없다라는 이야기부터예요. 상당히 너무나 우리가 뻔히 아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심심하면 평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평균에 가까이 가야 되고 평균을 중심으로 뭔가 세상은 이래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생각을 하는 그걸 훨씬 더 특히 어떤 집단적인 규범이나 또는 기준에 쫓아가야 된다라고 믿는 한국 사람들은 이 평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내가 제대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연을 주신 분도 정확하게 그 오류에 지금 빠져가지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삶 자체에서 본인이 누릴 수 있고 현재 누리는 좋은 부분보다는 본인이 결핍된 것에만 초점을 둬가지고 맞아요. 저는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이분의 문제라는 거죠. 14년 동안 주말부부 했으면 뭐 처음에는 서운한 것도 있고 뭐 자주 보고 싶은 것도 있을 테지만 어느 정도 이 삶이 익숙해져서 혼자 있는 것도 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분은 가족이 만났을 때 마치 이상가족 상봉처럼 어 여보 그래 아빠 그래 내딸 이런 거를 기대하니까 아니 이상가족 상봉은 평생에 한두 번 있으니까 있지 매 주말마다 있는 그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어떻게 기대를 해요? 그리고 이 아내분이 이제 처가에 많이 기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서운해하신 거잖아요. 자기는 삐틈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아내 입장이라면 네. 어쨌든 일을 하면서 본인도 아내도 일을 하면서 아이도 그렇죠. 키우고 할때 그렇죠. 가장 그냥 가까운 사람이 처갓집 자기 친정 그렇죠. 미들 식구인데 구석은 남 멀리 있는 남편이에요. 가까이 있는 처가 식구예요. 그냥 아내도 그냥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러게요. 기대는 거고, 그걸 어떻게 보면 서운한 감정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친정이 가까이 있어줘서 또 고마운 고맙죠.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처가에 갔을 때 본인도 잘 됐다. 보통 사위사랑 장모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처가에 가면 아무래도 장모님 잘해주잖아요. 아니 그런데 굳이 내려가가지고 처가에 있으면 거기서 주무시면 되지. 굳이 또 뭐 일한다고 가족 이래가지고 따로 자기 집에 갈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냥 처가에서 밥 먹으면 장모님이 더 맛있는 거 더 잘해줄 텐데 일하는 부인이 오랜만에 오신 서방님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안 하던 음식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 그게 만약에 저라 그러면 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아니라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또 나도 주말에 쉬고 싶은데 그러게.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안 보던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네 아빠다 I'm your father 이거 원수지 이게 무슨 아 이분은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분이 참 가족에 뭔가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가족의 틀에 자신을 끼워넣어서 그거를 하시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분명 완벽한 착각이거든. 아니 14년 동안 주말부부를 했으면 주말부부로서 누릴 수 있었던 즐거움과 또 나름대로의 자유로움과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 수도 있지만 혼자만의 여행을 하는 야 지금 결혼하신 지 17년이면 40대 중년이잖아요. 40대 중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만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너무 좋죠. 이분은 진짜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혼자만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그거 허락받기 위해서 얼마나 며칠 동안 눈치를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 참 정신과 의사분 상담을 해준 게 아니라 거의 진짜 고문 처방을 하신 수준인데 아니 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맞다고 더 보채겨주는 그런 아 이 지금 사연 네. 주신 분이 가지고 있는 답답하게 자기 상황을 네, 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를 마치 제대로 파악한 것처럼 지지해주는 지금 네, 네. 멘트를 했다라는 거, 상담을 그래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힘들게 만들었다. 가족을 이룰 때 충족하고 싶어하는 애착관계가 되길 바라는 거죠. 오 마이 갓! 그런 뭐 심리는 용어를 쓰면 뭔가 심리가 나죠. 부부라면 서로가 가깝다는 거지. 어 내가 그렇다면 서로 가까운 거 못 느꼈어 이런 걸 더 그렇죠. 더욱더 우리는 총을 차고 있는데 천이 저렇게 날아가네요. 총을 잡고 싶어요. 부부라면 가족이라면 당연히 충족되길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관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무슨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분도 사실은 아주 원론적인 평균적인 일반적인 이상적인 가족은요 가족이 화목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저는 그 화목의 뜻은 이 불타는 나무라는 뜻으로 근데 우리는 막 화목하면 서로 사랑해요 좋아요 우리가 사랑해요 이런 소리는 언제 해요? 서로 징글징글하게 싸우고 나서 화해하세요! 어, 사랑해요! 이거 TV에서 널 보던 쇼잖아요. 이런 상담을 하고 있으니 진짜 돌아버리죠 이러면. 이분이 진짜 황심서의 사연 보는 것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래서 이런 분은 지금 당신은 3대째 공덕을 쌓아야지 되는 그런 놀라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You are so special.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런 결혼 생활에서 당신은 가족의 정을 느끼고 싶으면 장모님, 소위 말해 처가, 처가가 이제 너에게 있어서 제2의 가족이 됐다는 생각으로 가라. 그리고 웬만했으면 그냥 마누라하고 자식을 처가에 그냥 덤벌 시켜라. 그러면 그 돈 굳지. 그리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그 돈을 가지고 처가 식구까지 다 여행을 가거나 보내라. 그리고 넌 그 시간에 더 즐거운 여행을 다녀라.
그렇게 하면 아내분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요. 뭐 쿠폰을 보내고 뭐 사랑한다는 말을 보내고 저 같으면 이런 얘기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진짜 다티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안 하던 짓을 하면 이 부인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지금 그동안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보면 뭔가 요즘 갱기는 짓을 하고 있나? 뭐 내 본래 돈을 이 빼돌리고 있나?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젊은 아가씨한테 들이대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남편이 자기 곁에서 본인이 다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해줄 수 있는 친정을 찾았고 그럼요. 기대고 있고 그럼요. 굳이 아내하고 딸을 따로 처가해서 떼놓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팍팍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요. 그럼 본인에게 더 좋은 게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계산을 왜 안 하실까 이분은? 어, 이분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뭐 따로 부산에 집도 두고 처가는 또 처가대로 있고 서울에 서울대로 있고 그러니까 아내분 보고 너가 그럼 서울에 올라와라. 그러니까 아내분은 서울에 올라가면 뭐한 본인이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애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아빠 언제 돌아오실까 그거 보고 있어. 네, 차라리 그러면 서울에 본인 챙겨주는 거 뭐 해주는 분이 없으면 뭐 옷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하는 도우미분을 잘 구해가지고 뭐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꿔가지고 뭐 그런데 좀 더 돈을 쓴다든지 뭐 매주 내려갈 필요 없이 뭐 한 2개월에 한 번 가고 그 사이에 그 돈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하면 되는데 이분 하고 싶은 게 없나 보죠. 하고 싶은 건 그냥 가족하고 같이 우리는 가족이야 뭐 우리는 같이 지구도 같이 살고 뭐 이런 그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건가? 아이가 원한다고 하지만은 그래 네 딸이니까 내하고 같이 있어야지 그런데 나는 피곤해. 자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분의 첫째 문제는 당신은 가족하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 채로 막연히 TV 드라마에서 보는 그 평균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통의 가족이라는 그 허상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라는 것부터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당신이 원하는 거 가족에게서 당신이 바라는 게 있습니까? 아내가 알뜰살뜰하게 챙겨주기는 걸 바랍니까? 그럼 아니요. 우리 아내도 직장생활 하느라고 그렇지도 않아요. 집에 와서 뭐 밥을 해가지고 같이 오순도순 먹는 거 우리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 당신이 보내는 건 뭡니까? 외식이라도 그러면 했으면 좋겠어요. 아 외식이야. 아니 집밥을 먹는 게 좋은 시대에 외식을 늘 일주일 내내 서울에서 외식을 하다가 부산 가서 무슨 외식을 해. 외식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부산 가서 외식하면 다 회를 먹어야 된대. 근데 부산 사람들은요 외식한다면 고기 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럴 때 진짜 맞아 돌아버려요. 그리고 부산 사람들은 또 외식하지 않고 생선을 먹는다 그럴 때는 이 사가지고 가족이 집에서 먹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서울과 부산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한 것이야. 그냥 단지 우리는 가족이야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뭘 하고 싶고 뭘 원하는지 진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가족하고만 있으면 재밌고 가족하고만 있으면 내가 외로움도 없어지고 가족하고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믿으면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 가죽이 돼버려. 그것도 메말라버리는 가죽이 돼버려. 말로 밑에는 가죽은 아무한테도 못 써요. 근데 이제 딱 집에 가면 아내는 친정 식구랑 우선도는 재밌게 놀고 그럼요. 자기는 딸은 딸대로 재밌게 놀고 본인은 할 일이 없고 피곤하니까 아... 자야 돼. 크, 참 안타깝죠 이분. 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상담이 좀 이분한테 도움이 좀 될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가 도움이 될까 오늘 상담한 내용에서? 만약에 제가 이 남자분이라면
내가 정말 가족한테 기대고 원했던 게 뭘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가족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거, 네. 내가 나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내가 왜 사는가. 네. 뭐 보통 일반적으로 삶에 있어 아무런 욕망도 없고 또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뻔히 하는 소리 있죠.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가족은 너를 바라지 않아. 그러면 저는 살 이유가 없어요.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거든요. 사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오늘 크게 깨달은 게 평균이 그렇지 않다라는 제 환상이 틀렸다라는 네.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고 더 그걸 더 강화시켜서 살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냥 만족하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향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욕망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내가 행동하면 되지. 나의 완벽하고 멋지고 이상적인 욕망을 얻으려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처럼 같이 살아야지. 그게 엄청난 착각이고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자,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시죠? 이웃집 언니였습니다. 네. 사로였습니다. 네. 평균적인 가족 생활을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